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오,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키스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죠. 누구예요? 사실 이 얼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레스큐 앤입니다. 깜짝이야. 흔히 애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니 마네킹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3억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묘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미소 띈 얼굴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네킹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온화한 표정의 실습용 마네킹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에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약간 뭐 초상권도 있고 어허. 그래서 가상으로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러면 실존했던 인물을 저 본 따서 저걸 만든 거예요? 본인 얼굴인가? 그러니까 아 본인 그러니까 만든 사람 얼굴인가? 사실 그녀의 정체는 프랑스 파리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훈련하기 위한 걸로 개발했다 이건가요? 아니, 굳이 왜 훈련용으로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80년경 파리 센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소녀의 익사체가 발견. 당시 시신에 저항흔이 없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던 소녀. 그 미소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소녀의 얼굴에 석고를 발라 마스크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렇게 소녀의 얼굴상은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 불리며 대량 생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뮈가 그 소녀를 익사한 모나리자라고 지칭하는 등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그 인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허허. 결국 소녀의 얼굴상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60년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으로까지 만들어지게 이르렀던 것이죠.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아니 뭐 온화한 미소만 봤을 때 몰랐는데 이게 익사한 소녀의 얼굴을 본뜬 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슬프긴 한데 아우 오싹하고 약간 소름 돋는데 소름 돋죠. 오늘은 이처럼 왠지 모르게 우리의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우리의 일상에 아주 조용히 자리 잡았던 혹은 어둠의 세계에서 남모르게 벌어졌던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 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쓱 보는 거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아 그래요? 그 일본어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를 오른다고 생각해봐. 아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태깨태깨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싫으니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 게 아반신나.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아, 진짜 나쁜 거 다 시키면서 짜증나게. 네,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사실 피해자잖아. 사고 그렇죠. 피해자.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위로해 드리면 영원히 또 좋은 곳에 가길 예, 바라면서 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시고. 그래서 불금 조심하세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어, 이런 건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런 거 이제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은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우리가 출퇴근길에 늘 타는 지하철. 그중에서도 하루 이용객 15,000명이 넘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으로요. 한 누리꾼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지하철에서 직접 겪은 일이라며 공개해 화제가 된 얘기입니다. 공익근무 중이던 A씨는 한 지하철역에 대한 기묘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이 지하철역에 버려진 승강장이 있대요.
우리 한번 가볼래요? 아 그런데 좀 가지 마 줘. 와. A씨는 호기롭게 함께 근무하던 B씨와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제한구역 요령 승강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간 두 사람. 승강장으로 통하는 노란색 문을 열자 어두컴컴하고 텅 빈 공간에 왠지 모를 으스스함까지 느껴졌는데 아우 저길 왜 가냐. 안 가고 싶게 생겼다 정말. 심지어 승강장으로 가는 이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와 기분 나쁜 소문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승강장으로 들여서려는 순간. 어 잠깐만 나 전화 와서 전화만 받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그렇게 아이고. A씨는 홀로 문을 열고 유령 승강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나타난 의문의 푸른색 불빛. 휴대폰 불빛. 어허. 아니면 뭐 저기 외부에 있는 불이 뭔가 틈이 있어서 보인 거 아니야? 네, 파란색 불이 있을 수 있지. A씨도 문틈 사이에 비친 휴대폰 불빛일 거라 여겼는데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어? 문이 원래 닫혀 있었네. 뭐야? 아까 그 스티커 불빛이 뭐야? 뭐야? 놀란 A씨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는데요. 여전히 존재하는 푸른 불빛.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태. 오. 자 비명을 지르며 그 유령 승강장을 뛰쳐나온 A씨. 하지만 그 B씨와 함께 다시 그 승강장에 들어갔을 땐 천장 그 어떤 푸른 불빛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저기 지하철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장소예요. 사람 많을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산할 때 가면 진짜 무서워. 어. 뭐가 나올 것 같고 맞아. 너무 어둡고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지하철 깊숙이 유령 승강장들이 존재합니다. 1990년대 초 또 다른 지하철 노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지하철 건설 계획이 취소되며 방치돼 유령 승강장이 된 건데요. 버려진 승강장에 나타난다는 의문의 푸른 불빛,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The World. 그런데 이곳은 유난히 놀이기구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는데 모니터 안에 웬 남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어요. 줄 서 있는데 웬 여자가 멀리서 자꾸만 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귀신 목격담 등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공포영화 같은데 놀이공원 많이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사람들 없어지고 네, 다 퇴근한 시간이 되면 아 이게 무섭거든. 지금부터 유난히 기묘한 목격담이 많은 D월드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D월드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제임스. 아니, 웬 잿더미가 이렇게 쌓여있지? 어? 아니, 이건! 뭐야, 뭘 보고 놀란 거야, 도대체?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가루였습니다. 그런데 디월드에서 유골가루를 봤다는 건 제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서 돌아봤더니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유골가루가 확실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디월드의 유골가루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닌 충격 실화였다는 겁니다. 아, 근데 놀이공원에 왜 대체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디월드의 화단과 잔디밭, 연못, 어트랙션 등에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월드에 유골을 뿌리는 이유. 바로 미국에는 고인이 즐겨가던 곳에 뼈를 묻거나 뿌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월드의 유골가루 괴담이 사실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아 놀이공원에 유골가루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길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고요. 디월드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소문들이 확산됐습니다. 어찌됐건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가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 유골가루는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겠어. 다들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월드. 혹시라도 디월드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유골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두 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 그럼 엄마랑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도 귀신인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정거.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있었던 거네요.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